티나 니에토 올림픽 경찰서장이 LA 한인타운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행위들을 꼬집으며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불법 택시와 매춘, 또밤 2시 이후의 영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나 니에토 올림픽 경찰서장이 LA 한인 유흥업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니에토 서장은 타운에서 해가 지면 유흥가 인근과 웨스턴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매춘 사업은 한인 커뮤니티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우나와 노래방을 중심으로 매춘과 관련된 사업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대대적으로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we've been working on the prostitution issue. One of our biggest areas of concern is actually Western Avenue. We've been actively going after that because that is a complaint of the community. 니에토 서장은 매춘 사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불법 택시 영업이 매춘과 손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택시 사업은 물론 매춘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불법 택시들이 술과 마약 배달을 비롯해 다양한 범죄에 보조 역할을 한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각을 뿌리뽑기 위해 발벗고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한인들은 불법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불법 택시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티나 니에토 서장은 새벽 2시 넘어 영업을 하는 술집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 술집은 주류 통제법을 따르지 않고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함정 수사를 통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community is really concerned about it, don't go to these after-hour clubs, because you're the ones. That's why they're staying open illegally, because they make money off you. Don't use a taxi cab that doesn't have an LA seal on it. 티나 니에토 서장은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비즈니스만 이용할 경우 불법 비즈니스는 자동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시민들은 정부에서 인정받은 합법 비즈니스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